안녕하세요. 여러분 이제 곧 설날 연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정유 누나 집에 찾아왔어요. 정유 누나랑 이따가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것도 하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. 근데 손에 든 건 뭐예요? 정유 누나를 위해 준비한 선물인데 이따 올라가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 바로 가볼까요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시각장애인 누나 정인, 청각장애 동생 현진, 아는 안 남매. 누나 이제 설 연휴가 곧 다가오고 있잖아. 누나 설날 하면은 또 생각나는 키워드가 있어? 설날 하면은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. 그리고 팽이치기, 뭐 딱지치기, 뭐 게임하고 놀고 막 그랬었거든? 현진이는 어떻게 보냈었거든, 설날? 아, 나는 보통 명절에는 친척분들끼리 모여서 뚜껑 먹고 또 게임도 가끔 했던 것 같아.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? 그러니까 명절에 다들 어떻게 보내시는지 너무 궁금하고 또 저희가 남매니까 가족끼리 설날을 보내려고 제가 현진이를 또 초대를 했어요. 아 맞아 맞아. 근데 막상 불렀는데 뭐 해야 될지 한복이라도 입었어야 했나. 아쉬워. 그래서 내가 그냥 너무 심심하잖아. 누나를 위해서 준비를 해왔거든. 선물을 준비했거든. 이게 뭘까? 나 맞춰봐.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목침 베개 같은데? 나 집에 이거 있거든?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보이시죠? 보인다는 게? 윷놀이라고 써있습니다. 이거는 대비가 잘 돼서 윷놀이라고 써있습니다. 이제 바깥 배경이 파란색이거든. 근데 진짜 대왕 유시예요. 저 이거 처음 봐요, 진짜. 현재 너가 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큰 것까지 준비해준 거야? 맞아. 이제 누나가 저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작은 놀이 게임을 하면 잘 안 모일까봐. 진짜 너무 감동이네요. 요거 오늘 이따 윷놀이 끝나면 목침 베개로 또 쓰겠습니다. 딱 좋아. 우리 내기 할까? 맛있는 거 사주기. 맛있는 거? 아 그래, 맛있는 거 사주기. 오케이, 콜. 자, 우리 그러면 게임하러 가보시죠. 가보시죠. 자,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? 누가 먼저 알지? 저기 보자고. 가위바위보. 누나 내가 이겼어. 내가 이겼다. 야! 이렇게 벌써부터 장난치면 안 되죠? 자, 누나가 먼저 누나 이겼네. 콜! 누나 콜! 3칸! 누나 여기 또 한 번 위로, 이렇게 위로 가면 돼, 위로. 아니야. 아니야. 구독!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. 오! 아, 도 나왔어. 아, 이거 내가 이겼는데, 이거. 3칸이죠? 하나, 둘, 셋. 콜! 콜 나왔어, 콜. 하나, 둘, 셋. 오, 대각 순살이 맞습니다. 안 돼! 개걸. 예! 개 나왔어, 개. 아, 이거 내가 이겼다. 누나 한 칸, 여기 왼쪽으로 두 칸. 예! 여러분, 이 게임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일단 제가 지금 1승을 이기고 있어요. 게임은 뭐다? 역전승이다.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. 하나, 둘, 아 잠깐만, 이거 제자리 아니 이거 반칙이 아닐까요? 이거 제자리에서 그냥 던져버리는 아니야. 아, 오케이, 이거 인정할게. 하나, 둘, 셋. 개. 두 칸 나왔다. 두 칸 가세요. 오케이. 아, 왜 누나가? 누나가. 와, 벌써 반칙 쓰려고 하네 누나. 제발 뺏고 나와라, 뺏고. 하나, 둘, 셋. 아니 이거는 이건 아니지. 아니 이거 제자리에서 던지고. 이겼습니다. 1대2. 1대. 자 이제 마지막 승부입니다. 아 근데 지금 1대1이죠. 1대1. 네. 하나 둘 셋. 도. 골. 골 나왔어. 3칸. 3칸 가세요. 하나 둘 셋. 개 좋아. 윷 나와라! 개! 나도 한 칸 뒤로. 아, 네. 개. 잡았어야 되는데. 누나 두 칸 위로 가면 돼. 오나! 아, 골! 골 나왔네. 골 나왔어요? 골.
하나, 둘, 셋. 아, 대각선 묶었다. 하나, 셋. 잠깐만, 방금 약간 애매하긴 했는데. 아니야! 나 이번에 진짜 고개 나오려고 그랬어. 오케이, 오케이. 나 유. 고개 어,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! 아니, 아니. 잘한다! 괜찮아. 인공하고 괜찮아? 반응 좀 괜찮아? 아, 네네네. 어? 어? 또 있나 맞췄나? 오! 유! 조개의 권유 대각선 자리에 넣어가지고 아... 백도 나왔나? 백도 아, 나 백도 나왔어! 백도! 아, 나 백도 나왔어! 아, 한 칸 뒤로 가요? 네, 한 칸 뒤로 아니야! 아직... 야! 승자는 바로 누나가 되었습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현진아 그래도 졌지만 누나가 또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어. 아 진짜? 어. 진짜로? 떡국끓여 먹자. 아. 설날에 가장 많이 먹는 음식 떡국이잖아. 아 그치 그치. 그래서 누나가 끓여줄게. 아 진짜? 어, 대신 너가 좀 도와줘. 아 도와줄게. 어, 칼질이나 이런 거 좀 도와주면. 자, 그럼 이제 떡국 끓이러 가보겠습니다. Let's go. 어, 요거에 흰자랑 노른자를 분리를 해야 되거든? 할 수 있어? 네, 당연하 조금. 어, 잠깐만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안 돼! 아니, 잠깐만요. 어, 누나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, 누나. 왜 안 떨어지죠? 할 수 있어? 네, 당연하 조금. 잠깐만. 아, 요렇게 번갈아가면서. 네, 맞아요. 노른자를 껍질에 옮겨가면서. 네, 맞아요. 하다 보니까 분리가 되네요. 네, 그리고 여기에. 이렇게 요리를 보게 됐습니다. 2인분만 할 생각인데요. 2인분이면 혹시 물컵당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요, 지금? 한, 그냥, 이 정도? 이 정도? 아, 벌써 불안한데. 감으로 요리를 하는 거야, 누나? 네네네네. 아, 여기 계란기가 있거든? 아, 있어? 몇 리터라고 써 있어? 0.5리터 위로 걸쳐있어. 0.5야? 어, 0.5야. 어, 그래? 더 넣어야 돼? 1리터까지 그러면 채워줄래? 아, 내가 채워줄게, 누나. 나 냄비에 눈금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. 아, 진짜. 절반만. 부숴주세요. 네. 이 아이를 네. 부숴주세요. 네, 파손 시키겠습니다. 네. 여러분은 기물 파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살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 뼈에 얘를 대고 이렇게 자르면 손가락이 다칠 위험이 없거든? 아... 누나가 자를까? 아니, 그럼... 나 할만해, 나 할만해. 네. 아, 어슷썰기. 난 널 믿을게. 그냥 이렇게 잘라주세요. 어슷썰기. 너무 매워? 응. 오, 어떡해. 와, 저도 이러다가. 어. 아, 아니에요. 야! 어. 잘하고 있습니다. 웃기다. 어, 근데 너무 부서지면 안 되니까. 적당히. 조심, 튀니까. 떡국 입수. 지금 아직 색깔이 갈색이긴 하거든. 완성이 되었습니다. 와! 아. 이제 한번 먹어보자. 응, 먹어보자. 나는 국물이 딱 좋아. 떡국 만들어 보니까 되게 뭔가 뜻깊고 하나의 도전이 된 것 같아. 왜냐면 누나도 요리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누나가 너무 말로 잘 알려져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좀 깔끔하게 좀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. 완벽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대구 내려가서 네. 부모님 떡국 네. 끓여주세요. 아, 좋아요, 좋아요. 네네. 즐거우셨나요? 아, 저 너무 즐거웠어요, 진짜. 눈놀이에서 지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. 아, 내기에서 제가 이겼으니까 맛있는 거 사주세요. 아니요, 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. 아, 약속. 금색. 약속이 뭐죠, 이렇게.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자. 네, 좋아요, 좋아요. 새해 복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받으세요. 복 받으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 안녕.